참여하고 이런 거를 왜 다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쓰레받기처럼 생긴 프론트 스플리터, SUV 차량이 옆발판 같이 생긴 멋으로만 다는 것 같이 보이는 사이드 스플리터, 요상하게 생긴 상어 지느러미 같은 것들이 막 뒤에 달려있는 리어 디퓨저. 이런 것들의 주 목적은 공기의 흐름을 다스려서 다운포스를 내게 해주려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위에서 공기가 찍어 누르는 힘도 있지만 아래쪽 공기 흐름을 더 원활하게 해주고 노면과 차량 바닥 사이에 공기 압력이 낮아지면 그만큼 차가 뜨려는 힘이 약해지면서 땅에 잘 붙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타이어의 트랙션을 더 잘 쓸 수 있게 만들지요. 뭐 자전거 동호인들, 뭐 자전거 타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리털을 밀고 에어로 헬멧을 쓰고 에어로 자전거를 타고 미끈한 옷을 입고 에어로 자세를 취하면은 더 빠른 속도로 저항을 덜 받으면서 나갈 수가 있죠. 아무튼 자동차로 즐거운 스포츠 드라이빙을 지향하시는 분들께 레이스카처럼 공기를 다스릴 수 있는 튜닝을 하는 것은 멋과 성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분야의 튜닝입니다. 서기 2019년 12월 14일 드디어 미 합중국 USA에서 주문한 고성능 자동차용 판때기들이 도착했다. 야, 그 왔어. 또 왔어. 빨리 와. 다 달아야지 달 수 있는 거. 오늘은 신나는 날. 형님, 선물. 어, 네. 잠깐, 이거 차량 존댓말 해야 되나? 니르부르크. 제가 독일에서 사온 거, 이거. 원래 선물은 아까운 걸 줘야 그게 진정한 값진 선물입니다. 네. 네, 거꾸로 드시는 센스 좋아요. 그치? 어. 근데 이거 방수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안 열어봤어요? 찍게. 네. 고마워. 오, 예. 아, 이거는 내 개인적인 택배 온 거였어. 아. 아, 이거 그 기타 그 아. 이펙터 악기인데 개인적으로 이펙터. 미안해. 갑자기 작업에 앞서서 어저께 씨 내가 좀 미리 박스를 깠어. 아, 좋아. 이런 거. 이런 거 좋아. 왜 까놨냐면 자연스러워. 이게 부피가 너무 커서 이게 울면서 조금 그 훼손 아 상관없어요. 특히 모서리 쪽에 훼손될 그 우려가 있어서 내가 좀 검수를 미리 하는 왔는데 깠는데 뭐 모서리 깨져갖고 저기 뭐야 다시 와라 이럴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하드웨어 키트랑 모서리가 깨졌나 안 깨졌나 요것만 내가 확인하려고. 아 전혀 그냥 뭐 택배 오듯이 오는 줄 알았어요. 아 또 한국 오니까 이야 내가 어저께 이 모서리만 확인하려고 딱 여기만 뜯었어. 야 죽인다. 그래서 대봉식은 그래도 좀 이야 탄성이 있어. 탄성이. 데저트 이글은 왜 이 제품을 선택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드레스업 목적에만 부합하는 묻지마 제품보단 에어로 다이나믹 파츠를 튜닝해서 얻는 효과와 이득을 데이터로 제시할 수 있는 회사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조사가 밝힌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장착한 것들은 프론트 스플리터, 리어 디퓨저, 카나드윙, 사이드 스플리터입니다. 총 6피스죠. 베르수의 이번 패키지를 장착했을 때 속도별로 얻는 다운포스 증가량이 좌측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드래그의 변화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0마일, 즉 96km 정도에서 약 80파운드, 36kg 정도의 다운포스가 생성되고요. 160마일, 즉 160km 정도에서 100kg 정도의 다운포스가 증가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윙을 달았을 때 윙 상판에 눕혀진 각도와 다운포스량의 변화값 그래프입니다. 윙을 0도에서 15도 사이의 각으로 눕혔을 때의 다운포스량,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쉬운 그래프일 거예요. 그리고 증가되는 드래그량이 이 오른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장착한 제품과는 다른 윙이지만 이 회사의 모든 에어로 파츠들은 이런 식으로 CFD 실험을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기분 좋게 돈 주고 사줄 만한 튜닝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브랜드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튜닝 파츠들은 튜닝 파츠를 적용하였을 때 얻는 변화를 상세하게 데이터 값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시중에 아예 자기들만의 데이터가 아예 없는 제품들도 많습니다. 아예 실험 자체를 안 한 거죠. 그런 묻지마 제품들을 선택하는 것은 퍼포먼스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서스펜션 커버랑 언더바디 패널 이 4개 피스를 제외한 모든 파츠를 이번에 장착했습니다. 서스펜션 커버는 세팅 변화나 경정비를 할 때 불편함이 좀 걱정되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지갑 사정이 넉넉했다면은 풀 언더커버를 쳤겠지만 네. 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다 싶어서
네,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돈 주고 제가 다 돈 주고 산 거고요. 진짜 이 정도 빨아줬으면은, 아, 근데 미국 회사라서 아마 모르겠죠. 아, 네, 아, 네. 제조사가 밝힌 자료를 이해하려면은 지금 보시는 뭐 CP, CPX, CPZ 뭐 이런 용어의 정의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유체 전산 역학, 즉 CFD는 우리 인간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뭐 일기예보라던가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공산품들이 만들어질 때 이런 기술들이 스며들어 있는데요. 유체는 쉽게 말해서 액체나 기체 상태의 물질입니다. 여러분은 양력과 부력, 뭐 표면장력, 충격파와 음파, 뭐 공기역학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체의 정역학, 동역학부터 뭐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 베르누이의 정리, 연속 방정식, 오일러 방정식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기엔 너무나 이 영상에서 깊게 파고드는 것이겠죠.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라이브 방송에서 관련된 내용을 좀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다시 한번 자 어려운 얘기는 좀 빼고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제 풍동 테스트장이 시설 건조 비용이 엄청 막대합니다. 이런 게 존재하긴 하지만 실험에 필요한 리소스가 워낙 많이 들기에 가상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유체의 흐름을 예측하고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이런 것들이 하는데 필요한데요. 최대한 실제 근사체에 가까운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정확한 모델링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윙을 달았을 때 자동차 뒤쪽의 와류가 개선되고 드래그가 감소하면서 다운포스가 증가한다라는 사실은 데저트이글 채널 시청자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실 상식일 겁니다. 윙과 윙의 윗부분, 윗부분이 공기를 누르는 거 말고 또 아랫부분의 공기 압력의 변화와 차이에 주목해 주십시오. 자, 언더패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GTA 같은 게임 해보시면은 스포츠카나 값비싼 차들의 바닥면, 뭐 경기용 차들 보면 바닥이 되게 매끈하고 단순하게 생겼잖아요. 차 하단의 공기 압력이 낮아지면서 다운포스가 발생합니다. 평탄하지 않은 차 밑면에 전면에서 들어오는 주행품이 부딪혀서 공기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게 되고요. 뭐 자그마한 어떤 이제 터뷸런스들이 생기겠죠. 이 자료들을 보시면 직격으로 바람과 정면 충돌하는 프론트 타이어 쪽의 색깔이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이드 스플리터인데요. 통대명식의 사이드댐도 많이 있죠. 그리고 뭐 피스 같은 거 박아서 뭐 립 형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다는 것들, 뭐 스커트 형식 제품들도 다양한 차종과 다양한 메이커들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비용적 부담이 크지는 않은 부위라 많은 분들이 실행하는 튜닝 영역입니다. 뭐 대불이나 어? 그쵸. 이런 네. 거에 좀 너무 단단한 소재를 쓰면은 대불이 맞거나 아니면 뭐 연석 치거나 이러면 바로 그냥 네. 산산조각 가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탄성 있는 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와시어. 카나드. 어, 카나드다. 카나드. 이거는 내가 그 선물로 하나 준비했어. 이게 뭐예요, 형님? 아, 이거는 그 사운드 튜브 이제 삭제하는 키트인데. 아, 제네레이터. 어, 뭔지 알지? 네. 어, 이 라인이 뭐 이따가 여러분만 알겠지만 우리에게 그 쓸데없는 그런 흥분감을 주기 위해서 마츠다에서 어, 가상. 어, 괜히 쓸데없는 흥분감을 주려고. 제네레이터. 어, 이 억지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어, 너 뭔지 알지? 알죠. 그래서 이제 네. 흡기 박스에서. 운전석까지 이렇게 쓸데없는 긴 라인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제거해주는 키트예요. 이거는 아주 좋아요. 네, 제가 그냥 선물로 네, 아... 사운드 튜브 이제 삭제 키트. 이것도 한 100달러 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100달러까지 안 하고. 아... 아니 사실 저 이게 또 데저트 이걸 또 약간 반 연예인인데. 약간... 아니 제가 뭐 연예인이에요. 네, 네. 저희 그 사실 뭐 연예인이고 뭐고 할인이 없거든요. 저희는 다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맞아. 할인을 못 해주는 망정 요거라도 좀 하나 해주고 싶어.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어. 깜짝 선물. 저희 사실 연예인 오면 거의 할인 아니고 할증부터. 할증. 연예인이 온 적 있나요? 사실 없지. 유명인 네. 오면 저희는 할증 있거든요. 네. 할인 없고 오히려 더 네. 어, 할증. 돈 많이 벌 거 더 내야 되잖아. 맞습니다. 어. 근데 데저트 이글은 제가 특별히 요거 아유 감사합니다. 네. 디퓨저도 있구나 뒤에. 아 디퓨저. 아 그건 좀 이따 천천히 하시죠. 그 나스카의 고장 인디애나 폴리스. 예. Yeah. 굉장히 이 회사가 좀 보수적이고 뭐 대충 그냥 스프리터를 무슨 저기 뭐야 립 달듯이 그냥 바닥에다가 대충 피스를 쳐박는 게 아니라 고출력 차량들이 고속에서 그냥 뜯어져 나가더라고요. 어, 손재주가 중간 정도인 유저, 이게, 다이 난이도는? 다이 난이도, 이거?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은데.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11시간 4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알잖아 또 나 저기 매뉴얼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시키는 대로 여기 이제 그 중간에 레고 조립하는 것 같아요. 스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건데. 네. 아직 멀었어. 이거 다 박아야 돼. 한참 있어요. 형님 제가 공임 오늘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공임? 네, 지금 이 제가 적정 공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제가 대충 제가 계산을 했어요. 제가 그런 할증을 알아서 계산한다고? 이거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지인이어도 20만 원을 줘야 될 것 같아. 택배 오듯이 오는 게 아니고 픽업을 갔다라는 거. 사실 그것도 고려돼야 돼요. 데저트 익을 거만 온 게 아니고 지금 이 옆에 지금 86 옆에 아주 멋있는 86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회사 제품이야 지금. 퓨저랑 몇 가지 이제 주문을 했는데 지금 상길이랑 한 3일 정도 차이를 두고 이제 상길이가 조금만 기다리면 그 물건들이랑 다 같이 오면 좋은데 못 참고 똥마른 개마냥 언제 오냐 언제 오냐 도대체. 이게 닭다리를 하는 바람에 내가 굳이 먼저 가서 인천공항까지 가서 이거를 두 개만 딱 픽업해 온 거야. 맞습니다. 예. 같이 보내면 되는데. 그래서 상길이 건 어저께 인천공항에 나머지 파츠들은 또 이번 주 일요일날 또 와. 그러니까 내가 일을 지금 두 번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예. 그만할까? 아니요 이제 내가 지금 일을 두 번 하게 됐다고. 좀만 기다리면 내가 배송료도 좀 아끼고 하는데. 아니 보원 형이 급하냐. 예. 저 그래도 이제 닥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14일을 참고 딱 이제 한번 언제쯤 오냐. 내가 정확하게 얘기했잖아. 2주 제품 리드타임 2주 걸린다. 근데 저는 그래도 양반인 거 아시죠? 네? 하루에 한 번씩 물어보는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성향의 사람들 뻔히 아는데. 주변에 많아요. 그래? 네. 너가 정확히 13일 있다가 물어보더라? 네 13일 물건 리드타임 딱 2주라고 얘기했는데 13일째 못 견디고 얘기하길래 아, 얘 안 되겠구나. 얘한테 또 저기 뭐야 배송 한 3일만 더 늦추면 안 되겠냐 했다가는 난리 나겠구나 해서 그냥 이 정도면 배송료 꽤 나오겠네. 몇십만 원 나오겠네. 이게 무게는 얼마 안 나가는데 부피 무게로 환산하니까 스플터가 한 2, 30kg 정도 부피 무게로 환산이 되니까 많이 나오지. 그냥 다 똑같이 컨트롤 CV가 아니군요. 아니야 크게 밸런스로 맞춰 놓은 거지.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여기 공식 사이트 가면 판때기 하나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네. 여기 체결돼야 되는 그걸 도와주는 부품들의 개수도 많고 볼트 두께랑 힘 받는 곳이랑 안 받는 곳의 볼트 두께와 스페이스 높이가 전부 다 다르게. 와 변태들이다 이네. 약간 한 길만 가겠다 약간. 가운데 4개 양 사이드에 4개 그래서 총 12개의 근데 가운데는 좀 힘을 받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쪽 양쪽은 아 볼트 어디서 사오죠? 밥 안 먹었지? 네 밥 먹으면서 사와야겠다.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떠서 보면 아는데 미국은 클럽 스포츠 모델이라고 해서 앞에 왜 이제 마지다 스피드 립 달려 있잖아. 뭔지 알지? 네. 그 마지다 스피드 립이 달리면은 이렇게 립 달리면서 이 세 군데 포인트에 이제 볼트 10mm 볼트를 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근데 우리 멕시코 사양은 그게 없어. 형 거 다실 때는 그럼 시행착오를 겪으셨겠네요? 졸라 겪고 이제 미국에도 막 물어보고 미국에서는 우리는 다 클럽 스포츠만 파니까 이 깡통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물어보겠네. 그래서 내가 막 매뉴얼 자료도 찍어서 보내주고 이럴 때는 우리는 그래서 이거 맛보도 친다. 왜냐면 우리는 얘는 이렇게 세 개가 꽂히는데 여기 너트 자리가 없어. 위에서 또 맛보도를 쳐줘야 돼. 저 휠하우스 카바 안으로 막 손 이렇게 넣어. 기스나 이제 이게 힘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게 요 이제 브라켓도 들어가. 네, 앞에 라지에타 서포터. 이 부품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 강력하게 전 부침개처럼 생겼어요. 맞아. 나도 그 생각했었는데. 네. 예.
저 괜찮아요.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해. 여기? 예. 왁스 좀 바른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 뭐 벌써 이게 고양이인지 뭔지 이런 거 아, 있고. 그러네. 예. 과감하게 뚫겠다 이거지? 저는 애낌쟁이 이런 거랑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주변에 저도 많이 있거든요. 좀 심한 사람들. 애낌쟁이? 애낌쟁이들. 좀 심한 사람들. 뭐 저는 이거 보고 이거 누가 이렇게 했지? 이제 이 간섭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서킷에서 아, 펌도 있네. 아, 부럽다. 캠버를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막 6도. 그래서 이거 암대를 암대가 비싸더라고. 그래서 잔머리를 쓴 게 여기 안에 부싱 있잖아, 순정. 네. 이 순정 부싱이 편심처럼 이렇게 아. 부싱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네. 위치가 센터가 아니라 네. 이렇게 사시로 이렇게 있는 거지. 네. 옆으로. 그래서 이 어퍼암의 위치를 더 안으로 넣을 수 있는 부싱이 있더라고. 아, 그렇게 하면은 암을 안 바꾸고. 근데 이제 한계는 있어. 합이 4도까지는 들어가, 그렇게 하면. 이걸 쓴 사람들의 피드백, 이거의 단점이 이게 가혹주행을 하면은 좀 느슨해진다. 그래서 맞아. 자주. 맞아. 네. 자주 쪼여줘야 된다. 그거를 알려주고 그래도 살래 해가지고 예, 할게. 나는 그래서 어퍼암은 이런 타입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판이 있고 위에 밑에 볼 조인트 있는 타입 말고 네. 아예 이제 필러볼이 나와갖고 이렇게 위에서 움직이는 타입 있잖아. 몰라 비싸. 그 순정 어퍼암이랑 중량 차이 많이 나요. 두 배 이상 무거운 것 같아. 그치. 네. 그래서 내가 더 순정을 고집하는 게 순정 알루미늄이잖아. 네. 가벼운데 가벼워요. 네. 캔버만 주면 되잖아. 네. 순정 어퍼암 되게 비싸. 네. 사고 났을 때 어퍼암 로어암 망가진 줄 알고. 이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퍼암 로어암 망가진 줄 알고 총 그 복구비가 얼마 들었나 이거 부품값만. 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 예. 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파츠값만 얼마야? 술 먹으면 살까? 괜찮은데요? 네. 파츠값이 크게 든 건 없어. 내가 사고 나서 범퍼는 중고로. 범퍼 중고 4,000엔. 그래서 그거 도착까지 한 10만 원 안 들었어. 담배 두 보루로. 근데 도색도 안 했어 나. 그냥 됐어. 그 맞는 색깔이잖아. 네. 깨끗하더라고. 네. 여기 좀 깨졌는데 네. 깨끗해. 그래서 범퍼 하나 샀고 펜다랑 뭐 여기는 다 멀쩡했어. 그래서 범퍼만 교환했어. 라이트도 그냥 기스 살짝 났는데 그냥 쓰고. 그러니까 부품값으로 많이 쓴 게 뭐가 있지 그럼? 리어 암대. 리어 암대가 여기 내가 또 아, 이게 사고 난 건데 네. 그때 사고 나고 휘었네. 휘었는데 요거는 임시로 부품 오는 동안 그 주행하려고 일부러 펴놓은 거야. 아, 이게 핀 거군요. 핀 거야, 핀 거. 그래서 요게 이제 이 현기차면 한 2만 원이라고 이게. 2만 원이지. 2만 근데 이 마지다 순정도 얼마 안 비싸. 한 4,50불 하나에 별로 안 비싸더라고. 근데 이제 이왕 하는 거. 그래서 요거 이제 3종 세트가 망가졌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쿠스코로 바꿨지. 그러니까 사실 튜닝하느냐고 돈 쓴 거지. 사고 수리비는 별로 안 썼어. 그렇군요. 그냥 한 김에 이제 그냥. 그냥 사고 수리하려고 범퍼 샀고 도색하고 뒤에 핸다. 그러니까 뭐 그러고 보니까 별로 안 들었네 이게.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돼. 내 입장에서는 큰 돈 많이 썼어. 뭐였지? 아 근데 그래도 내 기억으로는 돈 꽤 쓴 거 같은데. 레카비, 지게차값. 그게 이제 뭐. 한 40만 원. 그 밑에 하부는 다 청소하셨나요 그때? 다 묻었잖아요 그때. 이 감독이 아직 지금 미국 갔잖아. 네. 차를 갖고 와서 내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냐면 저 밖에다가 세워놓고 네. 속죄하는 마음으로 다 잭을 걸어갖고 바퀴를 다 뺐어. 네. 그리고 차를 띄워놓고 밑에 겨 들어가서 다 청소했어. 제가 흙 묻은 걸 봤는데 아 이건 닦으시겠구나 생각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 닦았어 정말. 네. 다 닦고 차 올려서 WD40에다가 천에다가 좀 묻혀가지고 다 닦았어 진짜. 여기 범버레일 쪽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동했거든. 네. 그래서 앞쪽 조금 이제 땡겼어. 한 디펜더 판금하고 판금 한 판. 뒷범퍼는 도색하고 뒷범퍼 도색. 그래서 공업사에 한 60, 70 썩. 아 그리고 엔진 마운트가 깨졌었어. 아 트랙 타는 차들 그 미국에 네
트랙상차들 거의 엔진 마운트가 다 깨져. 아. 이게 보니까 엔진 마운트 위에 상단 잡고 있는 브라켓이 알루미늄인데 그게 존나 약해. 아, 좋은 점이네. 엄청 약해. 네. 그래서 그냥 트랙 타도 자연적으로 그게 부러진대. 그래서 나도 이제 그게 이게 하중을 갑자기 확 받으면서 그게 부러진 거야. 이 직결감이나 그런 게 더 도와주셨겠네 그러면. 장난 아니야.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은 내 차 못 타. 아. 너무 진동이 너무 심해갖고. 근데 나는 되게 좋아하거든. 그 리지드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되게 만족해. 와, 악셀 리스폰스가 엄청 탁탁 막 좋아. 근데 이제 옆 사람이랑 대화가 힘들 정도로 진동이 너무 심해서 데일리로 하기엔 조금 불편해지고. 네. 근데 난 괜찮아. 네. 나 아들도 태우고 다니고. 결국에는 수리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썼는데. 아, 그릴 샀구나. 그릴 요 그릴이 한 100불 들었어. 100불. 그... 뭐 커버랑 여기 리플렉터 커버 4개. 그것도 한 100불 정도 줬고. 그러니까 사고 수리는 한 100만 원, 한 200만 원 그냥 넉넉하게 200 정도 들었는데, 저 튜닝 파츠들 사는데 또 한 150 쓴 거지. 쿠스코 암테 세종에다가. 예상보다는 그래도 적게 나왔네요. 제 예상 조금. 네. 나 사고 나자마자 그 욕 존나 했거든. 씨발 욕한대. 존나 욕했거든. 막 내 자신을 막 자책하면서. 근데 딱 나오면서 느낌은 뭐 어땠냐면, 이거 폐차다. 내 느낌은 폐차인 줄 알았어 진짜. 아... 정확히 내가 540도 돌았거든. 나 예전에 스노보드 좀 오래 타갖고 이 감 알거든. 네. 그래서 540도 돌았는데 그 순간 내가 다 기억나. 하... 되게 짧게. 근데 다 기억나. 나는 되게 천천히. 아... 야, 이 처음에 딱 돌 때는 아이고였어. 그래서 또 쓰겠지 했는데 안 서. 그러다가 이제 뒷바퀴 쪽이 그 버지 흙을 밟는 순간 갑자기 추진력 두 배. 안 멈추고. 어? 전혀 안 멈추니까. 그게 그래. 평상시 같으면 들어가면서 서야 네. 되는데 진흙이잖아. 황토방. 졸라 미끄러운 거야. 거기서 추진력이 두 배.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부터 막 이렇게 잡는데 거기서 막 사이드 잡으면서 제발 서. 난 그래도 쓸 줄 알았거든. 근데 마지막에 딱 받기 전에 이제 딱 그 가까이 오는 순간, 아, 좋됐다, 이거 폐차다. 아... 폐차다. 하, 그랬는데 사고가 빡 나고 내가 욕을 빡 하고 갑자기 앞에서 이 수증기 이게 싹 올라오는 거야. 아, 좋됐다, 엔진 깨졌구나. 막 이런 별 생각이 다 들면서. 근데 그게 이제 에어컨 틀어놓은 게 시동 꺼지면서 그 냉매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습기가 찬 거였어. 야. 헬멧 벗을 때만 해도 막 앞에 습기 차길래. 그리고 탄내도 살짝 났거든. 근데 그게 저거였어. 에어백 휴즈가, 아니 에어백이래. 저 뭐야, 오디오 휴즈가 나간 거야 그게. 아, 오디오 휴즈가 또 그 순간에.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중에 차 다 고치고 나서 오디오가 안 돼갖고 왜 그러나 했는데 그때 거기서 휴즈가 나간 거였어. 야. 그래서 이제 복합적으로 좆됐구나 하고 헬멧을 벗고. 형이 생각보다 멀쩡해갖고 다행이다. 아, 이 정도면 선방했다. 왜냐면은 내가 가드레일을 네. 이렇게 540도 돌면서 갖다 꽂은 게 아니라 따닥 그냥 이렇게 앞범퍼가 이렇게 스쳤어. 그렇지. 네. 근데 스치면서 민 거야 내 차를. 타점이 아주 좋았어요. 아주. 타점이 아주 좋았어. 딱 여기 이 부분. 네. 여기를 스쳤어 그냥. 네. 이렇게. 그리고 그 충격량을 받아서 또 이제 나 갑자기 또 생각났어. 열받네. 점점 불어나는데 견적이. 휠 샀어. 휠. 그 속도로 정면으로 박았으면 대각으로 뭐 착 이 타점 세게 딱 이렇게 정면으로 딱 이렇게 꽂았으면 좋댔지. 그리고 네. 그게 보니까 미끄러워가지고 가속력 추진력 두 배가 된 것도 있지만 가드레일을 박고 나서 튕기는 속도도 되게 튕기는 것도 되게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그냥 툭 치고 팍 튀겨 나간 거야. 거기 이렇게 땅 파면서 땅을 파면서 거기 쳐박았으면은 아, 에어로를 네. 그 전날 바빠서 못 달고 아. 그 전날에 바빠서 다 달고 갔어요. 브레이크까지만 하고 아, 못 타겠다. 오늘 시간 없어서. 그래서 못 타고 갔는데 천만다행이야. 그거 하고 갔으면 이제 개작살 날 거야. 비 오는 날 연석이 진짜 연석을 넘어서 거기 초록색 잔디 같은 거 있잖아 임조. 에. 그거야. 거기를
바퀴가 스치는 순간 그냥 뒷다리 탁 걸어가지고 그니까 이렇게 된 거지. 보통 거기는 그냥 직선으로 또 가면서 또 가속하는 구간인데 그때 딱 한 거잖아. 슈바랑 막 브레이크랑 차가 참을 수가 없지. 너무 타고 싶어. 아침에 똥 싸면서 존나 고민했어. 계속 일기예보 보고 이제 가 있는 애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때 누군가가 아 지금은 잠깐 거의 드라이하다. 어.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 그래? 해갖고 바로 이제 나와갖고 이제 커피 한잔 사갖고 바로 쐈지. 가는데 계속 폭우 오는 거야. 이거 6개월 신차 공짜잖아. 6개월 동안 새 차는. 그러니까 어차피 공짜가 한번 있으니 그 미니 타는 여자애 있거든. 네. 지영이라고. 네. 알지? 알아요. 옆에 태워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레이아웃만 본다. 공짜는 나 혼자 한번 타보고 지영이 태우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탔는데 야 이거 잘못됐다 못하겠다 해갖고 나왔어. 티켓을 끊어놨잖아 지영이 때문에. 근데 얘가 또 없어졌네. 없어졌어. 정원이가 이제 얘기하더라고. 야 이거 덮을래. 덮을래? 너 이거 덮을래. 컨텐츠로 갈래. 네. 그래가지고 이미 다 찍어놨어 정원아. 네. 가자 그냥. 찍어놨어. 그래서 그냥 조용히 넘어갈까 하다가 조선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거 저거잖아. 남들 구경하는 거. 불구경이라고. 네. 관음. 트레이 꽃은 또 크래쉬 아니었어? 관음. 네. 크래쉬 제일 좋아하잖아 사실. 그렇지. 너도 나도. 네, 하츠로쿠. 나도 그때 나 그거 봤어. 나도 모를 때 나 그거 봤다니까. 사람들 다 이 새끼들 뭐냐고. 자, 오늘 튜닝할 파츠 중에 가장 비싼 파츠. 느껴질 것 같아. 그걸 하게 되면은 종속이 좀 올라가. 저항이 없으니까, 드래그가 없으니까. 종속이 올라요. 포스나 이런 걸 얻고 뭐 드래그에 대해서는 막연한 개념만 있고. 그러니까 접지력은 어때? 최고속이 뭐 떨어질 것 같다. 막 이런 막연한 예상을 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게 이 차는 바퀴도 더럽게 안 들어요, 이게. 그렇더라. 야 이거 진짜 바퀴 바퀴가 안 달아. 네. 와 제 야무지다 진짜. 제가 좀 잡아드릴까요? 이따가 잡아줘야 돼요. 예. 근데 보통 많이 밑으로 빼. 아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이렇게. 네. 난 좀 많이 내렸어. 30mm 정도 끼는 거고. 네. 10mm, 20mm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 공도 운전하시기에 그렇게 불편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전혀 없어. 전혀. 네. 차가 이게 오버행 짧아가지고. 네. 스토퍼는 조심해야죠. 근데 그거는 지금 이걸 높여도 다 스토퍼는 어쩔 수가 없어. 네. 아예 근처도 안 가야죠. 근처 가면 나야 좋지. 다시. 풀어지면 또 와서 또 달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리어 디퓨저는 높이를 또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게요. 이 차 유튜브 하는 이유는 차 튜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떨리는 소리도 간지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FRP에 다다다닥 치는데 5년 동안 쳤는데도 뭐 안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여기다 뭐 카본 막 아크라포빅 막 짭퉁팁 이런 거 그 냄새 나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끼고 왔으면 못 들어오지. 그런 동호회 차 같잖아요 그런 거. 동호회? 이것도 유일하게 또 저 할증 구간이 있어. 동호회. 아. 동호회가 할증이야. 동호회인데요. 아, 뭐 어디 지역장인데요. 나와서 네. 저 동호회인데요. 이러시려면 그냥 날짜 없어. 할증. 네, 저희는 동호회 할증이 없고요. 네. 할증 있거든요. 할증. 두배뛰기 하는 거야 말뛰기. 연예인도 지금 할증인데.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왔는데 서울튜너는 어떻게 가입하는 거냐. 사람들이 뭐 길드나 클랜 이런 개념으로 많이들 알잖아. 그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냥.
건 아니죠. 야, 뭐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을 뭐 다 달 끝난 것 같은데 뒤는? 응, 다 했어. 조금만. 자, 이 광경을 이제 미아타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 보내겠습니다. 아마 다 미치겠죠 다. 와우. 너무 멋있어요. 베리스. 물어보고 들어야 되나? 아니 상관없어. 네. 뭐가 이렇게 구멍 뚫릴 때 희열감 느껴져. 굿. 클럽 스포츠는 여기가 범퍼 네. 자체. 네. 네. 너트 잡이. 도원이 형님 차는 이 여기가 삭제되고 서울 튜너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요거를 빼버리고 여기 터널이 나와요. 터널이 나와서 이쪽으로 브레이크 로타를 시키는 도풍 터널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네. 사긴 샀어. 볼텍스를. 네. 근데 갈지 안 갈지는 나도 아직 결정을 못 해갖고. 이건 더 이거 뭐 사이트에도 안 나와 있던. 어, 이 떡볶이 국자가. 예, 국자. 이렇게 아. 여기 센터 마운트를 해주는 거지. 아하, 야하. 힘을 그치? 이게 힘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또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또 해소되는 부분입니다. 텐션이 졸라 세구나 이게 여러분. 이게 이 엄청나게 쪼여요 여기가. 우와, 팔이 존나 아파. 빨간색 종이로 이제 주의사항을 써놨습니다. 여기 이 제품을 설치할 때의 적정 온도. 페이퍼. 적정 온도에 맞춰서 저 가을에 올게요. 적정 온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할 거잖아요. 예. 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야, 이 본격적이네. 본격적이지. 자, 여기에 딱 맞춰서 들어가는 거야. 아하. 그런 가이드 페이퍼가 안 나오는 그냥 좀 그런 제품들은 그냥 작업자의 감에 맡겨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감과 네. 작업자가 그 전날 술을 마셨네 안 마셨네. 어? 오늘 바이오 리듬에 따라서 네네네. 이 장착 위치가 꼭 네. 바뀌면서 차주는 꼭 대기실에 좀 앉아 있으라 하고 네. 결국은 너의 다운포스의 밸런스가 작업자의 그 전날의 그 음주량에 따라 어? 그날의 너, 기분 응, 네. 그거에 따라 너의 다운포스의 밸런스가 짝짝이로 가냐. 누구나 다 이걸 달면은 이 휠 쪽으로 가는 공기 압력이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여기 지나갈 예. 요렇게 치고 가면서 재밌겠다. 예. 와우. 하, 편안. 여기 와서 그런 거 아니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사고 났을 때 카나다 한쪽 분 같거든. 그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또 샀어. 한 개만 팔아요? 어? 한 개만 팔아요? 어, 아니 그 한 개만 따로 특별히 나는 저기잖아. 아, 하나만 네. 특별하게. 어, 리페어 파츠 개념으로 대단히 가볍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한국산이 많더라고. 그 카피가 충전하기 쉽죠. 하지만 정품을 사면 이런 장착 지원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하다. 이거 하나 때문에 카피 사람도 보시게 장착 후에 다 찢어버렸어. 내 거보다 더 잘 달았거든. 아 진짜요? 마감 되게 잘 좋다. 건져 와야 되는 일정이라. 거기도 못 건지면 어떻게? 기.
차 얼굴이 달라졌어. 아, 여기 메이드 인 코리아 보이십니까? 어디? 저 보이시죠? 보이시죠? 여기 이거 KA242 받침. 일본 차에 자랑스러운 국산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나드 장착 완료. 네. 드레스업을 해야 차의 외관이 바뀌어야 이렇게 뿌듯함. 형이 미아타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더 이제 하실 거 뭐 있어요? LSD 하고 싶어. 아, 르스드. 나는 어차피 출력은 안 건드릴 거야. 저도요. 르스드. LSD? 리어 디퓨저. 카나드에 이어서 마지막 순서로 프론트 스플리터까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소도지님께서 네, 완벽하게 설치가 되었는지 수평계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아름다운 차트에 네, 거금이 들어갔지만 저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네, 차가 4천만원짜리 차가 6천만원짜리 차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거지. 근데 겉보대만 내는 게 아니라 퍼포먼스의 증대까지 오게 하는 튜닝이었기 때문에 더 만족스럽다는 거죠. 이미 올려놨습니다. 제가 트랙에서 달려서 엄청난 변화를 느끼고 기록 단축을 한 영상 보세요. 자, 작업 후기 말씀해 주시죠. 작업 후기는 나 인스타부터 해야 돼가지고. 예. 그 해본 놈이 안다고. 예. 좀 수월하게 했다. 이미 한번 해본 거라. 별 감흥은 없다. 그만큼 제품 퀄리티가 항상 동일한 컨디션으로 제작이 돼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야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영상 후반부에 아주 작은 글씨로 네, 대략적인 금액을 그래. 자막으로 써놓겠습니다. 네. 이야, 다른 차 같아. 와, 장난 아니야. 넌 이, 여기 서서 내가 보는 걸 봐야만 해. 나 오늘 진짜 집에 갈 때 엄청난 변화를 느끼면서 가겠다. 불필요한 관이 있는데 이걸 변화시킵니다. 뭐 감동하고 있는 사이 옆에서 그냥 배고프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 점이. 아, 그냥 우리끼리 지금 딸딸이 치는 약간 그런 분위기 된 거잖아.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아니야. 어? 이게 아니야? 걔네 뭐 씨 뭘 좋다고 저렇게 애들 서로 자유해 주지 약간. 자, 요거는 이제 선물. 물건? 크리스마스 네, 선물을 좀 미리. 아, 요것들은 저 예, 스티커 예, 저 이런 거 보관하는 거 좋아. 오늘 이렇게 많이 샀어? 와. 어? 와.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네. 다 가져가. 네. 그 이거 참고로 얘기하자면은 이 회사 제품들은 다 여기 지금 이제 CFD라고 그래서 CFD. 어, 이제 가상의 공력 테스트를 해주는 건데 제품 하나 하나마다 다 이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어, 차량의 성능에 최적에 맞도록 디자인과 설계가 되어서 만들어진 차. 그냥 대충 설명 한번 하자면은 예? 어, 프론트 스플리터 같은 경우는 뭐 알고 있듯이 다 다운포스를 발생시켜가지고 차량의 프론트 그립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아, 이거를 이제 CFD 테스트를 통해서 다운포스는 최대로 이득을 주지만 반대로 다운포스로 인해 발생되는 드래그, 저항, 항력을 최소화시키면서 설계된 제품이야. 그 다운포스의 밸런스를 잘 잡아주기 위해서 좌우에 프론트 커너드가 들어가는 거고, 이게 쓸데없이 우리가 이거를 멋부리려고 과시하기 위해서 앞에 혓바닥 길게 내밀고 양옆에 뭐 이렇게 더듬이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 차량의 실제 성능을 향상시키는, 특히나 이제 뭐 우리가 트랙도 타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 엔지를 안 내니까 좀 멋있어 보여.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서울 튜너 보통 네. 촬영할 때 이게 약간 이 감독 스타일에 내가 이제 아. 이게 젖어가지고 길들여져 있구나. 길들여져 갖고 저희 사실 서울 튜너는 촬영할 때 무조건 다 원테이크. 나 이거 잠깐만 이거 실수했는데 다시 하면 안 될까? 아. 그러면 이 감독 얄짤 없어요. 아. 그냥 가. 진짜요. 우리는 네. 그래서 아, 다 훈련돼 있어. 촬영이 굉장히 금방금방 끝나. 그래. 우리는 엔진하는 게 없어. 그런 게 있으면 안 돼. 설명하다 말았지. 그래서 이제 예, 앞 이 카나드까지는 했고 리어 디퓨저 이제 한번 사발에 치면 네. 그래서 이제 리어 디퓨저 같은 경우도 트랙션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함으로 장착을 하는 건데, 이 뒤에 디퓨저도 이제 왜 장착을 하냐면 앞쪽에서 이제 발생돼갖고 차량 밑으로 이제 지나가는 이 공기들을 마지막에 디퓨저가 정리를 해준다고 보면 돼. 그냥 쉽게 얘기하면 디퓨저에 이제 스트라이크 핀을 통해가지고 공기들이 지나가면서 저기서 이제 최대한의 드래그 값을 줄이면서 또 다시 한번 저기서 다운포스를 발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이 조합들은 GT윙과 같이 결합됐을 때, 아니 조합됐을 때 최적의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트의 과도한 지금 다운포스를 발생시켜서 언더스티어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자칫 이 세팅이 후륜 쪽에 오버스티어를 유도하는 세팅이 될 수도 있거든. 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또 잡아주기 위해서 GT윙이 있어야 된다는 거. 계획돼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 그렇지? 네. 그래서 GT윙을 시켰다고 했지? 네. 하루 종일 고생해 주시면서. 좋은 말만 하고. 진짜 덕담해 주시고. 나쁜 말은 아직 제가 들을 게 없어요. 그지? 네. 아직까지. 입에서 이렇게 험한 말 안 나오잖아 잘. 네. 우리를 모두를 이롭게 만든다는. 그렇지. 이롭게 만드는 제품들이라는 거. 86 차량 같은 경우도 같은 회사 제품인데 이제 어그레시브하다. 어그레시브. 이렇게 하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튀어나오고 여기에 조금 더 그 저항이 더 세기 때문에 이제 이 서포트 로드까지 장착을 해주는 네. 거. 여기 진짜 이거 발로 밟아도 아하. 안 무너질 정도로. 자, 잠 그러면은 너가 한번. 아, 근데 이걸 또 알잖아. 얼마 전에 우리 테슬라도 깨졌잖아. 그러니까 네. 직접 했다가. 그렇죠. 예. 개망신 당할 수도 있으니까 네. 올라가도 안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 정도로 그냥 네. 옆에가 양옆에 이제 사이드 엔드 플레이트까지 장착을 해서 이제 더 극대화 시켜주는 지금 아마 86 중에서 좀 이제 굉장히 초 랩타임 잘 나오신 분들은 다 이걸 이렇게 장착을 하고. 이 공기의 어떤 흐름이 휠 쪽을 지나가는 그런 이제 어떤 공기 흐름의 압력을 변화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네. 사실 휠 쪽으로 지나가는 거는 이 밑에 커버로 더 많이 커버를 할 수 있어. 밑에 네. 하단에. 네. 이거는 어찌됐건 지금 얘는 다운포스에 더 집중되는 거고. 엄청난 저항을 하다가 끝. 그 지금 이런 흉측한 이제 이런 흉측한 이런 구조로 네. 우리에게 이제 그런 가짜 즐거움을 주려고 한 거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맹장 수술처럼 떼내는 거야. 불필요한 기관을 그걸 다 떼고 네. 그냥 요거 하나로 끝나는 거야. 네. 요거 하나로 그냥 쓸데없이. 예, 소폭의 경량화 있습니다. 소폭의 경량과 또 소폭의 엔진룸
흐름을 좀 단정하게 해주고 또 네. 단정과 또 공기의 흐름 뭐 이 구멍도 막는 게 있나요 그러면? 여기 야 그럴 줄 알았어. 다 있지. 다 철저하지 이게, 않잖아. 아, 여기 다 계산된 회사야. 컨트롤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왜 이렇게 좋아하지 이 친구? 어허. 아, 그래도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인위적으로 공명음을 안으로 집어 넣어서. 그렇지, 표현 적절했네. 어. 그 또 공명음이 또 이 안에 이제 실내로 유입돼서 그걸 제거한다 해서 전혀 뭐 나쁘거나 그러지 않아요. 무슨 만화 영화도 아니고. 이런 흉측한 물건으로 지금 얼마나 심플해. 제가 여기 구석구석 못 찍었는데 여기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아 진짜요? 이건 더 못 팔지. 아, 그니까 슈퍼 어드반. 네. 누가 이제 현금 1,600 가져와가지고 진짜. 아 막 그러면은 그냥. 아 바로 와. 바로. 아. VS. 아 이거 워크 이거 VS. 아, 워크. VS XX인데 이거는 좀 특이하게 리버스 림 타입의 스니프스 휠인데 이건 특이하게 이제 PCD가 BMW형. 저도 큰맘 먹고 저기 워크 투피스로 만들어 보려는데 희한한 색깔로. 그러니까 내년 7월 얘기하더라고요. 아, 네. 그거 걔네가 좀 할 수 있어. 그 내가 우리 손님 한번 워크 네. 오더 해갖고 네. 만들어드린 거 있는데. 그래도 한 두 달 정도 걸려. 아, 두 달밖에 안 걸려. 관시가 없으니까 걔네가. 관시 중요하지. 관시가 없으니까 무성의하게 대답했구나. 아, 요거는 이제 이거 다 이제 이거 3피스 림갈이 했던 것들. 림갈이. 이제 림 이제 얇거나 이제 썩은 것들. 이제 새 림으로 교환해갖고 3피스 조합해가지고 야, 이거는 용기형 껍데기 카자마칸의 그 시합차 팬더인데 많이 보는지 이런 걸 선물하더라고. 아니 괜찮은데 이게 네. 여기 인테리어 로고도 있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선뜻 내가 선뜻 괜찮아 알사모를 살 줄 알았어 내가 살 줄 알고 아 차를 사기 전에 서스부터 살 줄 알고 지금 여기 다 이거 다 알사모 거야 파츠 다 알사모고 인접 그냥 살 줄 알고 샀는데 아 난 좀 몇 달 타신 줄 알았었어요 옛날에 보고서 아 좀 거쳐 갔었구나 했는데 차가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이제 휠 마저 얘기하면은 요건 이제 이것도 슈퍼드바 이제 레이싱 버전 2라고 그래가지고 국내도 일본에도 별로 없어. 맞아. 그 LMGT4 스카이라인 전용. 이야. 스카이라인 전용 옵셋 이제 내가 이제 스카이라인이 있거든 저기 보면은. 봐봐. 봐봐 저기다. 여기 이제 스카이라인 R34 범퍼인데 여기 이제 R34 스카이라인 본네트. 네. 그래서 차만 보면 되네. 아니 차가 있어. 아, 있어요? 응 진짜 있어. 그래서 지금 저기 SL모터스에 아. 껍데기만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이제 빌드를 해야 되는데 바빠서 R34 스카이라인 차키가 여기 있잖아. 살리실 건가요? 아 그게 이제 예. 원래는 내 친구가 타던 차인데 그 차가 이제 인제에서 사고 나서 폐차하면서 엔진을 이제 빼준 거지. 그래서 사봉제트 미션을 조합해서 벌써 준비는 다 해놨어. 다 그거 준비해놓은 거 저거 여기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거기다 끼우면 되는데 그 이상? 내년에 꼭 하려고. 내년에 꼭? 응. 2020년 원더키드 원래 내가 올여름에 내 미아타가 안 자빠졌으면 아마 스카이라인을 그 여름에 다 빌드했을 텐데 여기 또 영화에 나왔던 차 저기 또 영화에 나왔던 차 아니 오늘 한 분편으로 두세 개 나눠야 될 소스가 나왔어. 이 되게 구성하기 골치 아파. 너무 소스 풍요야 이거. 그냥 뭐 작업하다 갑자기 3000포로 빠져가지고 일단 상당 부분 이 감독님한테 서울 튜너 소스로 쓰시라고 이제 또 공유 쉐어해야 될 것 같아 이게. 고생했고 저 선물 고마워. 아우 예, 별거 아니지만 소스탄데 서로 약간 선물 예 주고받고 교환하는 게 원래 야, 그거 왔어. 빨리 달러와. 다 달아야지 달 수 있는 거. 세차하고 그거 하부에 흙먼지 있으면 나 되게 싫어하는 거 알지? 출입 금지. 그래. 한 달 후. 응? 예. 자, 여러분 그
그 이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이드를 또 제가 추가 주문했습니다. 크지 않아? 네. 좀 많은 사람과 접촉하시는데 아직 안 걸리셨네요. 드디어 스플리터랑 같은 재질인 것 같아요. 응, 같은 재질. 드디어 나왔고, 어? 야, 씨, 여기 한쪽이 찍혔다, 밑에가. 괜찮아요? 해야겠는데? 페덱스에다가? 원래 그쵸? 힙이 달려있거든. 네. 그래서 원래 이 자리에 볼팅할 수 있는 자리가 딱 있어요. 원래가 이렇게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거든. 네. 근데 우리 깡통은? 우린 깡통이야. 이게 없어. 그래서 맞보도를 뚫어야 돼. 가장차 자리만 내려. 이런 하드웨어가 잘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요게 멕시코 버전이랑 달라서 구멍이 없다. 자, 반대쪽. 네. 이거는 아주 간단한 작업입니다. 네. 안 간단해. 아, 예. 아, 이 젖혀가지고. 이게.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마즈다 스피드를 그것까지 같이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걸 떼더라고. 아, 이제 떼요? 그, 미국에 좀 이제 조금 이거. 예. 조금. 약간 거추장스럽다고 느낀 건가? 아, 이거를 좀 진지하게 타는 사람이 하는. 사실 이거. 네. 양키들 트랙 잘 안 타, 이 차로. 거의 오토크로스랑. 네. 그런 거 많이 하거든. 근데 걔네들 중에. 트랙 타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 처음에 마즈다 스피드 그게. 네. 약간 더 걸리적거린다고. 빼버리더라고 그냥. 역시. 네. 아, 여기 훨씬 멋있어요. 브론즈.